어렵고 딱딱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느끼도록 하는 것, 바로 과학의 대중화인데요. 올해는 과학 문화 사업이 대중화를 넘어서 창의 문화 확산으로 전환됩니다. 상상 도전, 창의 문화 조성을 주제로 진행되는 2015년에 과학 문화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과학 문화 콘텐츠가 새롭게 개발되고 기존 콘텐츠는 강화됩니다. 신경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주의 주민센터. 초등학생들이 팀을 이뤄 입체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는 말랑말랑한 마시멜로우와 부러지기 쉬운 스파게티면. 재료는 약하지만 구조역학 이론을 활용하니 균형을 잡으며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형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축 구조와 힘의 분산, 대칭과 균형 등 물리 이론을 놀이처럼 배우는 무한상상실 수업입니다. 개인의 창의력을 높이는 DHA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교육 현장에 확산될 예정입니다. 관련 교재와 교구 개발, 교사와 강사를 위한 학습 안내서도 제작됩니다. 지난해 도입된 과학 인증 사업인 과학기술 백두대간. 과학기술 원리 50여 개를 바탕으로 만든 퀴즈나 게임을 풀면 단계별로 인증 도장을 받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올해 과학기술 백두대간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연령이나 학업 진도에 맞춰 난이도를 조정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또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활성화됩니다. 콘텐츠를 사용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기술 백두대간,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등과 같은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콘텐츠를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고요.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핵심 원동력, 창의력. 하지만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창의성 지수는 OECD 15개국 가운데 11위에 머물렀습니다. 상상과 도전을 통해 창의 문화를 확산하는 것. 단순한 과학 대중화가 아닌 국가 발전의 든든한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